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장대비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삼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열대야까지 와서 더위에 잠 못 이루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원한 돌직구들 준비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의 귀국길에는 마중 나왔습니다. 출국할 때는 배웅을 안 나왔는데 왜 귀국길에는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이 대표의 징계 여부 결정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무더운 주말 잘 건강히 보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까지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는데 지지율이 비상입니다. 왜 지지율 떨어진 걸까요? 이 대표와의 불화 탓일까요? 인사 문제 탓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기에 이 대표는 20일만 나한테 주면 지지율 올릴 수 있다라고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는데 글쎄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35일. 오늘 동아일보가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35일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뭘까요? 지금 보시죠. 민생법 급한데 문도 못 여는 국회. 35일째 직무유기다. 거센 비판이 여야에게 모두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원구성입니다. 권성동, 박홍근 두 양당의 원내대표가 두 차례 회동을 했지만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심야 회동을 했지만 결국 결렬, 합의가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양보 없으면 오늘 의장단 단독으로 선출하겠다 나서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비상 국회 대기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6월 세비는 받았다고 합니다. 뭐 국회의원들 열심히 하는데 세비 줘야겠지만 할 일은 해야죠. 국회가 비상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할 것 같아서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돌직구쇼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운명, 데스티니, 한겨레 신문 4면입니다. 기사 회생할까? 토사 구팽 될까? 할까와 될까 사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주 결판 나는 이 대표의 운명. 이 사진은 윤 대통령 귀국길에 배웅 나온 이준석 대표입니다. 마중 나온 이준석 대표입니다. 격식 대통령이 안 좋아해서 안 나갔다 라더니 귀국길엔 왜 나온 걸까요? 잠시 후에 이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대표의 운명의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윤리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파격, 파격. 한국일보 오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파격 등판. 당대표 나가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 등등 이재명계 의원들이 집중 반발, 비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자격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내가 자격이 왜 안 되느냐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대명대 97그룹의 기존의 단순한 구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이라는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만 26세 여성의 오른말하는 쓴소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등장. 과연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찻잔 속 미풍에 그칠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뜨끔, 뜨끔. 경향신문 1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자 장사하지 마라. 정부가 금융권, 은행들에게 강력 경고를 했죠. 그러자 금융권, 은행들이 뜨끔했나 봅니다. 가계대출 일제히 금리 내리겠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나섰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0.35%포인트 내리겠다. 전세대출은 0.3%포인트 내리겠다라고 밝혔고요. 한은행은 주담대가 5%를 넘으면 그 넘는 금리는 은행이 대신 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지만 은행들이 앞다퉈 이렇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건 내릴 여지가 있었다는 건데 그냥 올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고통 속에서 금융권, 은행들만 높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대중들의 비판을 은행들이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무더위, 폭염을 뚫고 나온 분들 소개해드리지요. 기자 출신의 대학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외 순방도 잘 다녀왔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까요? 용산에서도 충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인을 찾느라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야기, 그 원인 한번 찾아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 빨간불이 켜졌고요. 국회는 35일째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는 비상상황. 결국 용산도 여의도도 비상상황인 셈입니다. 각자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하인드 컷 장면들을 공개했습니다. 눈길이 끄는데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산책하는 사진, 그리고 등을 남편의 등을 토닥토닥이는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아주 맛있게 드시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토 순방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한 사진입니다. 숙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자, 컴퓨터를 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 숙소에도 태극기가 항상 이제 걸려 있군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안 쳐다보고 악수하더라, 노루가 악수 논란을 무마하듯 서로 눈을 진하게 쳐다보며 악수하고 있는 양 정상의 사진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지금 이 부부가 산책하는 모습이 꽤나 좀 다정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책하는 모습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하면 아무래도 먹는 모습이 환하게 찍히는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스크림인가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사진들도 B컷으로 나오게 되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갔을 때도 왜 컵라면 먹는 사진들이 회자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라면 진짜 맛있게 드세요. 그때 이제 참모들이 컵라면 먹고 있었던 사진들이 B컷으로 공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정상회담을 위해서 해외 순방에 나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고민들과 요 장면은 뭘까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남편의 대통령의 등을 이제 살포시 손으로 얹은 저 사진인데 뭔가 좀 뭐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장면? 그러니까 옆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비행기에 오르고 내리는 과정 속에서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움직이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무튼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나가서 이렇게 함께 좋은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있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성과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기왕이면 참모들도 노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B컷들도 몇 장 더 공개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덧붙여 봅니다. 예. 저기 이제 따라간 분 중에 이제 저랑 친한 분도 한 분 있는데 그분도 고생 많이 했다고 했는데 사진은 전혀 모습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 숙소에서 컴퓨터 보는 사진을 갖고 갑론을박도 있던데 뭐 컴퓨터 화면이 뭐 아무것도 없다, 꺼져 있다, 뭐 그냥 빈 모니터 본 거 아니냐, 뭐 일종의 약간 트집잡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저도 꽤 오랜 기간을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를 준비하고
국민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세일즈 외교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원전을 비롯해서 방위산업 등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 일들을 나서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공부, 준비, 진짜 진심을 담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진 한 컷 한 컷 장면을 찍는 데 있어서 뭔가 자연스러운 사진들이 100% 나오긴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콕 꼬집어갖고 정치적으로 비난하게 되는 건 전체 나라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좀 쳐주고 정말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것도 방법이 예. 아닐까 싶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축구 봤다고 하니까 왜 그 축구만 보고 있냐 뭐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저 이제 사진 대통령이 모니터를 쳐다보는데 화면에 이제 하얀 화면이 뜬 사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젯밤에 입장을 좀 냈더군요.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돼서 결재를 하고서 결재를 하게 되면 화면이 전환되는 그 순간에 사진이 찍힌 거다. 오해 없길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상이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한 장면 한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 같고요.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김수경 교수님 어떤 보도입니까? 순방을 마치는 그 시점에 그 스페인에 있는 동포들을 만나서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 스페인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동포들이 하나하나가 다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죠. 민간 외교관처럼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을 멀리서 보내주는 이런 동포들을 만나서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어로 이제 스페인의 합창단이 보리밭 미량 아리랑 등 우리의 가곡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소원이라는 이제 노래를 우리 잘 아는 노래죠.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들 좀 눈시울을 붉혔고 윤 대통령의 그 내외 분들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15년 만에 이번에 대통령이 스페인 동포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진 거기 때문에 아마 동포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대통령의 행보가 반갑고 좀 더 자주 와서 우리 동포들 격려해주고 또 외국살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거기서 생계를 뭐 넉넉하게 이어가신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타지 생활은 이제 쉽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동포들 위로하는 자리들이 좀 더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우리의 소원은 그 노래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네. 네, 뭐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걱정도 생기고 또 다 동포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노래를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어떤 동포애 같은 것들을 자극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더욱 마음이 뭉클해지겠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유명한 가곡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이 순방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모진들에게 순방 소회를 전했다고 하죠.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제정치 현실을 더욱 실감한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해당 분야에 달려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라는 순방 소회를 전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성공적 일정이었다. 북한 도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미일 3국 더 긴밀한 관계로 진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성과가 초라하기 그지없고 옷과 찬양만 화려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한쪽의 환심을 사려다 어느 한쪽 중국의 앙심을 품게 하면 그거 잘한 외교 아니다. 라고 비판이 민주당에선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순방에 대해서 전대수 의원님.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해외 순방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해외 순방이고 더더구나 이것이 양자회담이 아니고 다자회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석하는 외국 정상이 굉장히 많죠.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네. 그런 부담스러운 첫 해외 순방치고는 저는 이제 뭐 연착륙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이죠. 나토 같은 경우는 경제협력체가 아니고 군사동맹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토가 열린 것의 정확한 목적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냉전의 시대에도 경제 영토만큼은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왔습니다. 극단적인 냉전 시대 또는 냉전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을 당시에도 북방 외교다 뭐다 해가지고 예. 말하자면 경제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왔는데 이번에 이제 혹여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경제 영토가 줄어들 그런 우려들을 전문가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제와 안보를 철저하게 분리해왔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를 안보와 분리했던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50%가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갈려져 있는 나라를 하더라도 우리의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왔던 지난 역사가 있는 것인데 혹여 이 안보와 경제가 한 몸으로 굴러가게 되면 우리 수출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쯤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소프트 랜딩했다, 연착륙했고 한번 새겨볼 만한 점도 있다라고 네. 굉장히 또 점잖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 표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아니 지지율이 어땠길래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까?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만큼 긍정평가는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사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가 조금 부실했던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민생이 좀 좋지 않고 경제 문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뚜렷한 네. 대책이 나오지 않는 점 그리고 경험 자질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고 소통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인사가 만사라서 인사 실책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부실하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인사에 대해서 일부 철회하거나 한 조치들은 있었지만 굉장히 늦은 측면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정호영 후보자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여권 내부에서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늦게 이제 임명 철회를 하거나 사퇴시키는 수순이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박순애 후보자라든가 김순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일각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인사권자라서 결단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비판이 있거나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시각이 있을 때는 재빨리 결단하고 새로운 인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인사 관련해서는 너무 인맥 위주로 정말 폭이 좁게 그리고 회전문 인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다양성 있고 그리고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 인사가 아 정말 파격적이고 신선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인사이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예. 있거든요. 조금 뭔가 변화된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지율. 저희가 준비한 건 이제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도인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했던 것 중에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도 발표가 됐고요. 요 갤럽에서도 지금 43% 잘하고 있다. 부정 못하고 있다는 42%. 부정평가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긍정평가가 사실 6월 첫째 주에는 53%. 과반을 그래도 넘었었는데 지금 7월이 가기 전에 발표된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43%, 정확히 10%포인트 차이로 빠졌단 말이에요. 김병민 전 대변인, 네. 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역지사지, 그 용산 참모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이거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순방도 열심히 하고 이렇다 할 용산에서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사고도 잘 없고 한데 10%포인트가 쭉 빠지니까 한 달 사이에 참 이거 답답한 노릇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는 걸 하나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에 대한 마음이 한 50% 없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잘못했던 일들을 딛고 넘어서 새로운 일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 높은 기대감이 충족시켜지지 못하게 됐을 경우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 환경 속에서 지금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지금 현재 있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식 투자,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의 많은 손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현재 상황들을 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국력을 모아서 이를 해결해낼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만큼 정치권이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인사 문제 속에서 부정평가에 대한 여론들이 조금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또 새롭고 신선하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민주당과도 손을 함께 맞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깊게 고민해서 하나둘씩 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지지율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 대통령 당선되고 났을 때 지지율이 좀 빠질 때 가장 높았던 부정평가의 여론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부정평가에. 근데 막상 용산으로 이전을 하고 구중궁과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고 나니까 부정평가 이후에서 이 문제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국민께 이 어려운 위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보여드리게 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지지율 위기의 문제들도 풀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인사 문제가 제일 지지율 빠진 원인으로 진단됐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도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때문 아닐까? 라는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시절 때 정치 자금을 뭐 동료 국회의원의 후원금으로 썼다라는 의혹이랄지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권한 중 하나인 이 차량의 어떤 리스 비용, 렌트 비용을 쭉 세비로 납부를 하다가 정치 자금으로 납부하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 그 차량을 싼값에 이제 인수하면서 결국 정치 자금으로 자기 차를 샀다라는 의혹 등등등등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졌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 건 아닐까.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에서도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빠른 시간 내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의뢰한 사안을 국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명을 강행하시면 이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다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선관위가 수사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장관 후보자를 수사 의뢰한 건 매우 초유의 상황입니다. 그러자 오늘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태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승희 후보자 사실 지금 검찰 수사 대상도 됐고 여당에서도 또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임명 요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뭐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자,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드랍을 윤 대통령은 시사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역량 면에서는 꼼꼼하게 봤는데
도덕성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모들과 논의해서 신속한에 가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을 때 임명 강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문정부와는 다르다. 즉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했던 것을 윤 대통령이 비판을 하면서, 논란에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하지 않겠다,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시사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게 윤석열 행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 역량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금 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죠.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인사이고, 더더구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매일 나옵니다. 매일.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게 조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정도면 굉장히 명백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제 장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되는 사안은 거의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은데, 도덕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되지, 이게 또 전 정권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예. 하실 필요까지 있겠는가. 저는 윤석열 행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한 위기가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당장 피해가기 쉽게 전 정부 탓을 한다든지 전 정부의 잘못을 끌어들여가지고 윤석열 행정부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인다면, 그것은 설사 그 이야기가 그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지지해줄 국민들은 그렇고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과거를 끌고 온다든지 전 정부와 비교를 한다든지 또는 전 정부 탓을 한다든지, 이것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윤석열 행정부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새로운 어떤 비전, 또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 네.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 정부 탓하지 마라. 전재수 의원 비판을 해주셨고, 김수영 교수님, 대통령의 조금 전 발언.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건데, 대통령의 발언과 오늘 동아일보 보도의 맥락이 어떻게 좀 일치를 합니까? 제가 듣기에는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의 동의 없이 34명이 이제 강행 임명되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는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강행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비록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참모들과 논의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아무래도 지금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게는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을 권하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도덕성의 문제에서 논의가 됐던 수준이라면 어쩌면 예. 강행을 했을지도 모를 텐데,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대검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게 지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법 위반 사실이 꽤나 명백해 보이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강행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평소에 말했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김승희 후보자를 강행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진해서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승희 후보자는 좀 양보하는 대신에 박순애 후보자는 강행하지 않을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의 이력이 있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어서 이제 물론 검증을 예.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청문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행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의 어떤 분석, 상당히 좀 명확한 분석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여의도는 비상 대기 상황,
여당도 야당도 모두 비상 대기 상황. 아니 뭐 일도 안 하고 세비만 받아가는데 비상이 이렇게 뭐 있어 싶겠다마는 민주당이 의장단을 선출을 강행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어제 밤늦게 여야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했지만 손재희 변호사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성사됐습니까? 불발됐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개특위 구성 문제라든가 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심판을 청구한 것을 취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국회 언구성은 빨리 이루어져야 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물가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우려가 있고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국회가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됩니다. 이 사기특위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매몰돼서 지금 원구성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집권 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양보한다면 협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문제가 된 법사위 위원장은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봐도 여야의 특별하게 득실 이해관계가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예. 사개특위인데 사개특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제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논의를 시작하고 그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여기에 합류할지 여부에 대해서 여당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좀 떨어진다. 얼른 이 부분을 조율을 해서 원 구성하고요. 이 문제에 제외한 민생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비상대기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이 대표의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국길에 대응 나오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가 귀국길에는 마중물 나왔습니다. 공항 가고 SNS 접고 이 대표가 달라졌습니다. 운명의 한 줌 이번 주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길에 나오지 않자 이런저런 뒷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귀국길에는 배웅을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의도에 대한 해설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대통령 환송 아니다 싶은 계획이신데요.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딱히. 예. 자, 대통령이 오고 갈 때 그 공항 나가는 거 이거 허례허식이다라고 이 대표는 비판을 하고 대통령이 출국길에 나가지 않았는데 공교롭게 이 대표의 윤리위 날이 다가오자 이 대표가 이제 귀국길에 마중을 나간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27일 대통령께서 허례허식 멀리하는 모습 보이겠다는데 부합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안 갔다. 가면 윤리 때문에 갔다고 할 거고 안 가면 대통령 불편해서 안 간다고 할 거다. 그래서 안 갔다. 자, 이번에는 그럼 왜 갔냐 하니까 안 갔더니 확대 해석이 많아 갔다. 갔다 안 갔다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대통령 내외가 이제 귀국을 하는데 이 대표 오셨네 하니까 이 대표가 이제 덕담을 건넸어요. 그러자 윤 대통령 별 반응 없이 활짝 웃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어떤 대화 기간은 매우 짧았다. 웃고 있는 두 분. 그런데 과연 두 분의 심정은 어떨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님. 네. 허례허식이라 안 갔다. 안 갔더니 뭐라고 해서 갔다.
상황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 대표의 생각이 바뀐 겁니까? 심정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말하는지를 크게 개념치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맞다고 믿고 판단하는 바에 대해서 끝까지 고수하지 않습니까? 예. SNS에 글을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순방을 나가는데 마중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도 분분했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마중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는 판단했기 때문에 예. 나갔을 것이고요. 네, 나가서 있었던 모습들을 지켜보고 좀 이런 일들이 집권하는 처음 시작부터 꾸준하게 이행이 돼 왔고 그리고 그런 중간의 가교 역할과 관계를 박성민 비서실장과 함께 잘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순방을 나갈 때와 그리고 들어올 때 중간에 있었던 변화, 큰 변화 하나가 비서실장의 사퇴 아닙니까? 아, 상황은 똑같은데 네. 이게 뭐 귀국이든 출국이든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비서실장의 사퇴. 그러니까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깊은 교분이 있는 상태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보좌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네.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행도 같이 다녀오게 되는 행보들을 보여주게 됐는데 그 중간에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만두게 됐던 상황들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거라 보고요. 소위 이 대표에게 충격적이었다 이겁니까? 본인 스스로도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적지 않게 본인 스스로 생각이 좀 깊었음을 내비쳤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대변인님 그 이른바 윤심과 관련된 겁니까? 윤심이 뭐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나다 만다 뭐 이런 게.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의 마음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될 여러 우군들이 있을 거고 손을 마지막까지 맞잡아야 될 든든한 버팀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요한 버팀목 하나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정치 기본 생리라 아마 이 대표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 사정의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들은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이 점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예. 과거에 고집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뒤로 물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수현 교수님 27일만 하더라도 안 갈 때 좀 당당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허례허식 하지 말랐는데 이러면서 괄호 열고 권원내 대표는 왜 갔냐라는 투도 좀 있었거든요. 당당했거든요. 아 내가 가면 윤리 때문에 갔다 가고 안 가면 또 대통령 불편해서 안 간다고 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갔어요. 그러더니 안 갔더니 말이 많아서 갔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마중 나간 이유인데 안 갔더니 확대 해석이 많아 다녀왔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내면적인 이유는 뭘까요? 궁지에 굉장히 몰렸구나, 그게 드러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징계 관련해서요? 그렇죠. 저는 김병민 박사님의 말씀 중에서 공감했던 게 이준석 대표가 확대 해석이 두려워서 혹은 남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두려워서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확대 해석 때문에 저 간 건 알 거다. 네, 분명히 여태까지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봐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는 걸 좋아한다. 자신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간장 한 사발이 확대 해석의 끝판왕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도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해라라는 식으로 그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확대 해석들이 좀 두려워서 혹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내가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라는 게 좀 궁색한 변명 같고 윤리위의 징계 관련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을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말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당대표로서 윤리위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당대표가 윤리 해체할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지금 굉장히 급하구나 이 말까지 나왔다는 것은 아니 근데 징계 만약에 나오고 나서 이 대표가 해체한다면 그 징계 나오니까 불복하려고 해체하네 이런 비판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그 윤리위를 해체하겠습니까? 지금 장장 자신의 지금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결정을 예. 윤리위에서 하게 될 예정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건 정말 이준석 대표가 아 궁지에 정말 몰렸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윤리위 해체를 운운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아, 쓸 수 있는 수를 다 썼다. 패가 이제 없다. 정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윤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국면은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급한 마음이 보였고 이번에 공항에 마중을 나간 것도 그런 마음의 발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패널들의 어떤 분석과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비슷하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오동잎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다고 했는데 네. 지금 오동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친윤의 비서실장이 가고 네. 사실 손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뵀지만은 네. 7일 날 징계위원회의 결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참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려움으로 가고 있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은 이 대표가 나름 윤심을 잡기 위해 막판 승부수를 꺼내들고 있지만 오동잎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혁 전 의원입니다. 왜 마중 갔을까? 스케줄 다 취소하고 그동안 윤 대통령이 했던 거 생각하면 얼마나 철판인가 싶다. 구태다. 이준석 유효기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혹독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전재수 의원님 이 대표가 잘 모르고 그 출국길 안 갔다가 아 뜨거워 가야 되는구나 네. 얼음 갈 땐 가야 되는구나 해서 그냥 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청와대 부속실장을 하면서 예, 예. 대통령 의전과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게 당대표는 있잖아요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시간이 된다고 그래서 가고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의전은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허례허식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안 간 것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귀국을 하셨을 때 공항에 나간 것은 그만큼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절박함, 예. 절박함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7월 7일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아마 국민의힘도 빨리 좀 털어내야 될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가지고 지지율에 악영향 미치죠.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매듭을 짓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의 귀국길에 마중난 것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꺼내든 카드가 더 있습니다. 위계 이 대표, 바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앞서 봤던 그 지지율 하락에 나 시켜주면 나 잘할 수 있다. 내가 해결세다. 라고 자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한테 왜 윤 정부 안 돕느냐라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아, 이 말은 뒤집으면 진짜 안 도왔다. 라는 걸 또 시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식물 당대표가 되고 싶은 생각 없다. 의욕만으로 직을 내려놓은 경우는 없지 않냐. 내가 역할을 맡으면 20일이면 지지율 하락 문제 이거 내가 해결할 자신 있다. 손정희 변호사님 앞서서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표에게 역할을 주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20일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대선 과정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 당시에 뭐 지하철 인사를 시킨다던가 20대 남성들에 대한 지지를 가져오는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줘서 기사회생해서 지지율 올라서 대통령까지 된 전력은 있는데 네네. 지금 당대표가 20일 만에 이 떨어진 지지율, 아까 지적한 인사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 한 번에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카드가 존재할까요? 좀 오만해 보일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지금 당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당대표와 지금 내용이 그 지속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을 조금 더 송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알면서도 저렇게 세게 이야기한 측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초기에는 그래도 여론이 나한테 우호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알선수재라는 제가 사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 처벌이 확실하냐
굉장히 미비스러운 측면이 있고 정치적인 의도로 징계가 진행된다라는 일각의 의견들도 강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결국은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당을 재건하거나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그런 비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라는 여론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해서 윤석열 대통령 마중도 나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존재해야만 이 당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20일 만에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일부 도움되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이 흠집은 또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이며 이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의 심판대에서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 얘기 기시감이 듭니다.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라는 거죠. 바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지난 1월에 했던 발언인데 지난 대선 기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차례에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다 윤 대통령이 뛰어와서 이 대표를 포용하면서 그 국면을 해소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빠진 지지율 60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우리 후보가 지금 다소간 뭐 하강 국면을 겪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조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도 당연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60일이면 충분합니다. 예. 지금 이 장면과 앞서 봤던 20일이면 지지율 충분하다라는 그 장면을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차이점은 지난번에는 60일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번엔 20일로 더 단축해서 기간을 잡았다는 것. 공통점은 그때도 지금도 이 대표는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이 대표는 지지율을 내가 올릴 수 있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실제로 일부 이 대표가 지지율을 대선 기간 때 올린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간이 짧아졌어요. 60일이었는데 지금 20일. 그만큼 지금 더 절박하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 대표가 실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 말인즉슨 이 대표가 지금 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직무를 다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기회를 주면 도울 수 있다가 아니라 집권당의 당대표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 어떤 당내에서 안 좋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게 당대표의 리더십이고요.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찾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게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뭔가 누군가가 권한을 주고 본인에게 무한한 역할들을 주어질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준석 대표가 모든 것들을 도맡아서 지지율이 올라갔는가에 대한 평가 해석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선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빠졌던 하락 국면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당시 선대위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게 됐던 일들이 반복됐던 시기를 볼 수 있죠. 당대표의 보이콧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다? 주요한 원인이었으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보이콧했던 당대표와 후보 간의 불화가 있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이 내용을 봉합해서 함께 잘 나아가게 놀아 노력을 하게 되니까 빠졌던 지지율은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준석 대표 한 명의 노력보다는 그 당시 청년 보좌역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무명 용사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의 힘이 모여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갔던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그 과정에 열심히 노력을 했겠으니 이준석 대표의 공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본인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죠. 왜냐? 마지막 순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며칠 전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호남에서 20%를 넘어 30%까지 지지율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를 수차례 얘기하면서 10% 이상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조사 결과들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건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자정을 넘어가서 그 당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준석 대표의 표정이죠. 공언했던 대로 그러한 성과들이 나왔습니까? 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준석 대표는 그 어려웠던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쓴소리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기대감을 갖고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당대표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젊은 정치인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고 있는 정치에 대한 꿈까지 이준석 대표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초기에 부여되고 투영됐던 혁신의 그 기대감을 어떻게 본인이 만들어갈지에 대한 그 무거운 숙제 본인이 풀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가장 강력한 비판의 돌직구를 김병민 대변인이 날려주셨습니다.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윤리위 징계와 관련된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와 관련된 찬반 여론조사도 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징계해야 한다가 53.8%, 징계하면 된다가 17.7%로 징계 찬성 여론이 이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은데, 김수영 교수님,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제 30대 당대표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청년들의 새로운 쇄신과 개혁의 그런 이미지들과 그런 행보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준석 대표가 궁지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점점점 이준석 대표에게 안 좋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는 그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징계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이준석 대표의 오만함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20일이면은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선 때 60일 만에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과 비교해 볼 때 뭐가 다르냐면요, 그때는 대선이었잖아요. 상대가 있는 싸움이에요. 전쟁이죠. 민주당을 때리면 때릴수록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대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란 말이죠. 국민의 사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얻는 건 그렇게 20일 안에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정치 게이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게임, 싸움, 전쟁에서는 능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수영 교수님의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의 징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일 징계회가 다시 열리고 거기서 이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돕겠다며 이 대표가 형님과 같은 국회의원과 하버드 동문을 거론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진 씨 측이 이준석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의원과 기업인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도와준다 했다. 해당 인사들은 하버드대 동문 컨설팅사 대표 류모 씨와 전직 의원 김모 씨다 라고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이 대표가 거론한 두 명을 자주 접촉했다라고 현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굉장히 뭐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 김성진 측에, 구속된 김성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김모 의원, 형님처럼 지내는 의원하고 하버드대 동문인 모 대표와 자주 접촉했고 이 대표가 그걸 소개시켜줬다라는 주장이에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알선 수재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이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 대통령 시계도 나왔고 대통령을 소개해줘서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성접대를 포함해서 뭐 향응 접대를 20여 차례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선수세자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어떤 업무를 소개하는 대가로, 그러니까 알선하는 대가로 또는 부정한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여러 가지 금전을 수수할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박근혜 뭐 전 대통령의 시계 같은 거를 주는 것도 뭐
범죄 여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것은 알선수재의 대가로서는 보기 어렵고 보통은 어떤 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거나 뭐 예를 들면 허가권을 받는데 도움을 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특혜가 결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장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위한 대가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예. 예전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누구나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을 알선하기 위해서 뭐 성접대라고 접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상 범죄가 된다라는 논리구조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만약에 알선수자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면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특혜와 어떤 허가권이라든가 어떤 그 관련된 어떤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까지 나한테 도움을 주게끔 만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돕겠다라고 이준석 당대표가 돈을 받았거나 접대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주장은 또 불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포괄일제는 주장이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2016년까지 접대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뭐 과거의 뇌물죄가 포괄일제로 그렇게 기소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김성진 대표가 만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공적인 행사거든요.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하거나 누군가 기획을 해서 했던 공적 어떤 대통령의 일인데 거기에 그러면 알선수재로 그렇게 만난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그렇군요.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징계 찬성이 53%인데 이게 범죄의 비위 때문에 이런 것인지 정치적인 신임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나온지 징계라는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신임 문제를 구별해야 된다. 정치와 법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김성진 씨 측이 완전한 허위 주장을 해서 이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에 해를 가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공세를 하는 거라면 이 김성진 대표 측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까? 뭐 무고죄가 성립해서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 무고가 단순하게 완전히 허위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무고가 되겠지만은 일부 허위 가장된 정도는 또 처벌하지 않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무고죄라는 것도 결국 실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가 확인이 돼야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상태로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수사 진행 과정으로 이게 지금 실체가 밝혀질 수 있느냐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양측의 주장, 양측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두 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다 도와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두 명 중 한 명은 대통령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한 명은 기업가더라고요.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다 합치면 한 20몇 번이에요. 뭐 시계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시계의 그 제작 시점이라는 걸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어제 다 이미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꼭 100% 사실에 입각한 얘기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지켜보겠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합니다. 누굴까요? 연일 언론에 뭐 한동훈 장관의 소식이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보수층이 꼽은 범여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한 장관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미국 법무부를 찾은 한동훈 장관의 근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단체 사진 뭐 세 명이 기념사진 찍었는데 김수윤 교수님 어떤 장면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를 방문해서 이렇게 그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워낙에 지금 뭐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실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주목을 가졌던 적은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 가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아주 공적인 스케줄 소화를 이렇게 일일이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영어도 잘하는 그런 국제적 감각 있는 사람을 좀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뭐 수학도 했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죠. 그만큼 국제적 감각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지금 오늘날의 우리 사회 범죄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범죄들이 많잖아요. 뭐 가상화폐 관련 범죄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협조 사항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장관의 일정 중에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뭐랄까요? 악명이 높은 미국의 교도소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 라이커스 섬에 위치한 교도소 교정 시설을 방문한다라는 일정도 뭐 언론에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들었는데 김 교수님, 라이커스 섬 교도소 같은 경우는 섬 자체가 이제 교도소고 장기 비결수나 이제 흉악 범죄자들 우리 라이커스 섬 교도소로 이제 가게 되면 없던 죄도 실토한다라는 곳이고 영화에도 뭐 많이 나왔고 섬 전체가 이제 교도소와 정신병원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곳 아닙니까? 거길 왜 가는 걸까요, 한 장관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정 업무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특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교정 업무 쪽에 물론 뭐 업무를 하시게 했겠지만 이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그런 행보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 그리고 그 교도소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처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쉬운 곳이 또 교도소 내기 때문에 이런 교정 시설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이제 한동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로 신경 쓰겠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도 우리가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해당 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의 지난 29일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미 간 관계에서 사법기관 간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습니다. FBI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생각이신가요? 서로 간에 배울 점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저희가 밖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론적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장관과 관련된 흥미로운 여론조사도 하나 발표됐는데 보수층이 꼽은 범여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 결과입니다. 한 장관이 23%예요. 오세훈 시장이 22%.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 1위. 그렇죠? 23, 22. 의외의 결과이고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수층에서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14%, 안철수 의원은 10%, 이 대표는 7%. 원희룡 장관은 6%, 유승민 전 의원은 5%. 이렇게 쭉 순위가 나오는데 한 장관이 훅 치고 올라갔어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두 달이 안 됐는데 네. 이런 여론조사를 저는 왜 하는지. 아,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하냐. 아니, 의회 도직구. 예, 아니, 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두 달이 안 됐잖아요. 예. 100일이 안 됐는데. 뭐 현직 대통령 힘빽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의아스럽고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층의 지지자들에게 가장 이제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몸이다 보니까 지지율 1위로 나온 것이고. 이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억울하다? 왜요? 아니 지금 정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된 지 이제 두 달 만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준비를 해왔던 분들보다 지지율이 네.
높다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그런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고 보수층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곧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로 전이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 이대준 씨 사망 2년 만에 위령제가 열렸고요. 민주당의 의원 두 명이 유족을 회유하려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위령제 그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동 공격.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빠가 배에서 실종이 됐다라고 하니까 엄마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더 이상 아빠 이제 안 기다릴래.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게도 지내지 못했을 건데 동생이 마음 편하게 아마 올라갈 것으로 믿습니다. 잘 가라! 자, 그런가 하면 유가족은 민주당의 황희 의원 등이 월북을 인정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같은 호남이니까 등에 월북 회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사자들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월북 인정한 보상해주겠다며 회유했다. 회유 발언자로 지목된 황희, 김철민 민주당 의원 조사에 인권위가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사안을 엄정하게 보고 해당 의원의 진술을 시작으로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인권 침해 인정 시 민주당의 징계 권고가 가능하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족과 황희 의원의 엇갈린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월북을 인정하셔라.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민간인인 제가 감히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어느 민주당 관계자인지는 모르겠고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말은 글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권위가 조사해 본다는 건데 김병민 대변인, 네. 어떻게 조사한다는 겁니까 인권위는? 그래서 이제 뭐 그 일단은 거기에 대한 증언이 있는 만큼 민주당 의원으로 지목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황 의원은 그냥 단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보기 어려운 핵심적인 전 정부의 인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 청문회 때도 전문성 논란이 있었지만 끝끝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장관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이 나서서 월북에 대한 낙인이 찍혀진 저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 월북 회유를 하게 됐다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 피해 공무원의 형이 해당 국회의원 대상으로 어떻게 거짓말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날 월북에 대해서 분명히 특정 지을 수 있는 완전히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황만으로 월북 낙인을 찍었던 게 전 정부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심의 정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위가 나서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의 진실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여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이 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있는 사실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게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유가족의 월북을 인정하라 회유했을 가능성이 없다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있는 걸 청와대가 알면서도 당시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의 주장 들어보시죠. 바닷속에서 북한군에 6시간 끌려다니는 동안 청와대하고 국방부는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대준 씨를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곳, 그러니까 연평도 인근의 남쪽 바다 중심으로 수색을 했고요. 엉뚱한 곳을 수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를 않은 겁니다. 청와대에 명백한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자, 민주당에서는 거짓 음모론이다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의원, 해군 첩보로 시신 소각을 확인하고 시신 일부라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광범위하게 한 것이다. 만약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면 국방부나 해경에서 뒷받침할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반박했습니다. 태권 소식 두 가지 함께 했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을 할 텐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나오지 마라라고 선언한 이른바 97그룹 70년대생 아니 70년대생 90번대 학번 이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런데 여기에 파란을 깨고 누군가 또 돌을 던졌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인데 민주당이 요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조간신문까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전당대회 나올 수 있는가 자격 시비다 이런 주제였는데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들어오면서 결국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나오지 마라라고 사실상 불허를 해서 강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뭐가 무서워서 젊은 전직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막았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자격이 안 됐다라는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일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자격 논란이 이렇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면서 나 전당대회 나가겠다라고 밝힌 이후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은 나오면 안 된다. 그럼 분당될 수도 있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격 안 된다. 당비 6개월 납부 안 하지 않았냐. 당원권 자격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소리? 당무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던 차였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줄곧 비판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이랑 따로 연락을 하신 적 있으세요? 출마 관련해서 따로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당내 이재명 불출마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동의를 좀 하실까요? 어떠세요? 저도 불출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께서 이번 주 나가시면 결국에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저쪽에서는 이제 뭐 보복 우리는 이거를 방어하기에 바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또 당대표에 출마하면 민생이 사라진다. 쓴소리를 한 겁니다. 이재명 의원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 자, 요 발언이 알려지자 무수히 많은 기자들은 이재명 의원이 추천해서 비대위원장에 갔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돌직구 발언이다. 왜 이럴까? 다양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 이재명계가 아니었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면 안 된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반대를 하자 이재명계 의원들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에 강한 비판을 잇따라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있죠. 김남국, 자신만 예외로 인정해달라니 황당.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그만하라. 김빈, 추하다. 언론을 이용해 민주당을 겁박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칙에 대한 굉장한 예외인데 저희가 이 피선거권이라든가 당원 당규와 관련된 여러 권리에 관한 의무로 그 규정을 한 것은 네. 이 원칙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이고요. 많은 2030 청년들이 원칙 없는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원 자격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았냐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라디오에서 김남국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조금 전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SNS에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셨나 봤더니 2020년 2월에 민주당에 이제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공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규대로 하면 공직 후보자 출마 자격이 없는 건데 당무위가 정한 그 특별 당규에 따라서 이제 공천 자격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규에 따라서 출마 자격을 논의해달라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게 저는 내로남불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김남국 의원이 그럼 한방 먹은 것 아닙니까? 그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6개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 불가하다. 근데 똑같이 사실은 공천 때도 이제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요구되는데 이 당무위의 이제 특별 결정에 의해서 김남국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자기는 공천 받고 나만 안 된다는 게 내로남불이지 않냐라는 게 박 전 비대위원장의 오늘 인터뷰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박 전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당대표잖아요. 국회의원과는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는 문제이고 그 당시에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당대표나 당 상위권에서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 잡음이 있고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과 동일선상에서 저격할 문제가 아니라 과연 비대위원장으로서 내가 이런 룰을 변경하면서까지 또는 예의를 인정하면서까지 당대표에 나갈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여줘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 위원장이 민주당에 잘 안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런데 지금 당대표에 나간다고 했을 때 일각의 반응들은 아직은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보여준 어떤 정치력의 부재라든가 조금 청년 정치인이지만 조금 더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명분을 본인이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룰을 변경하면서까지 민주당이 어떤 모험을 할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서로 저격하는 멘트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김병민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저는 민주당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건 흥행이 기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정당이고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카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를 사실상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건 당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대표보다 더 나아간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바깥에 좋은 분이 있으면 6개월 당정 유지하지 않아도 모셔와서 출마하게 되는 게 사실상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이 공천 받을 때는 6개월 당비 안 낸 건 맞습니까? 안 됐죠.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도 당시 변호사로 저희랑 같이 방송을 오래 하다가 그리고 이제 당이 입당을 하면서 공천을 받게 된 케이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당직 자격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군요. 하지만 총선도 대통령 선거도 모든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밖에 있는 좋은 분들을 영입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올해 당비를 내지 않더라도 일괄 당비를 납부하고 다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당대표도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전당대회에서 당의 외연 확장과 승리 그리고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없던 분들 모셔와야 되는 판에 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못 나오게 할까?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 하는 인터뷰를 쭉 다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의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본인 논리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결을 함께 해왔던 인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똑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라디오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를 보니까 아 전당대회가 8월 말까지 치러지게 되는 한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앞에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얘기를 국민 앞에 쏟아내는 게 매우 불편했던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지우기 어려운데요.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이 지금 있게 되는 대선 패배를 딛고 새로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매우 깊은 회의감이 드네요. 자, 모두가 다 이재명 계로 알았지만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비판을 하자 이재명 계 의원들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모양새가 친 이재명계가 반대하자 비대위원장이 불허한 모양새가 돼서 앞으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한 사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비대위원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무위원회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상 불허를 했습니다. 뉴스 속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판단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그리고 친 이재명계의 반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최종 불허까지 정광석화처럼 이어졌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엿보이고 자 전재수 의원님 궁금한 게 지금 김병민 전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당원 자격 뭐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예외가 너무 많아왔어요. 대선 때도 총선 때도. 그러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건 아니냐라는 의문도 들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두려운 것인가라는 지금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이재명 의원 출마 반대 신소리가 듣기 싫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김병민 전 대변인의 관측도 있는데 굳이 불허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헌 당규상에 전체 지역구 공천자의 20%까지는 전략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당비 납부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제 한 것이죠. 전략 공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박지원 위원장은 아마 오늘 비대위 오전에 아마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이제 지방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의 4천 명이 넘는 지역의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아무런 지도부와 상관없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4천 명의 민주당 기초의원, 강력의원 뭐 이 후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말하자면 분란을 야기를 했던 것이죠.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아마 이것이 좀 크게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공직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도 피선거권, 선거권에 대한 나이 제한이 있듯이 어떤 공당의 어떤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또는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가장 기본적인 예. 지켜야 될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외로 또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또 전례가 돼가지고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결론을 낳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저는 고민이 있었을 거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한다기보다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보니까 조금 좀 이게 쏙 좁아 보인다. 이제 예. 이런 이제 평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원칙에 좀 충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은 어쨌든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거고 원칙에 의한 결정을 한 것이다. 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어떤 설명. 김남국 의원이 조금 전에 발빠르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김남국 의원은 2015년 1월 14일에 나는 입당을 했다라고 김남국 의원 본인이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입당한 상태에서 이제 방송 출연을 했군요. 2015년 1월 14일에 김남국 의원 나는 입당을 했습니다. 사과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김남국 의원이 SNS에 올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개월 전에 당원 자격이 아닌데 공천 받았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게 되군요. 2015년 1월부터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했었다라는 말씀 김남국 의원의 주장 전해드리겠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최강욱 의원 징계해야 된다고 선거 때 내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다가 소신 얘기했다가 문자폭탄 받았는데 결국 민주당이 안 했잖아요. 선거 끝나고 징계했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홀로 목소리를 냈는데 최강욱 징계해야 된다. 이재명 의원 나오면 안 된다. 쓴소리만 하다가 결국 전당대회도 못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건데 당내에서는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너무 예외를 적용해서 자기에게만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또
평소에 이제 맞는 말하고 민주당이 쓴소리를 해서 민주당을 개혁과 쇄신의 길로 이끌려고 한 노력을 민주당이 철저하게 거부했다라는 또 시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당대표 출마 자체도 아예 못하게 해버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 민주당이 개혁과 쇄신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하고 있구나, 바뀌려는 모양새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예,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